오늘 하루 동안 스포츠계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? 스포츠 정면 승부 중앙일보 박린 기자와 함께합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이 8회 연속 올림픽 본선행에 도전하는 우리 올림픽 축구대표팀이 기분 좋게 출발했죠? 네, 그 올림픽 축구대표팀이 오늘 새벽 카타르 도하에서 열린 그 아시아 23세 이하 챔피언십 조별리그 C조 1차전에서 그 우즈베키스탄을 2-1로 꺾었는데요. 네. 그 오스트리아 짤츠부르크의 그 20살 막내 공격수 황희찬이 그 전반 18분에 그 과감한 돌파로 페널티킥을 만들어냈고요. 키크로 나선 포항 문창진이 그 선제골을 뽑아냈습니다. 네. 그 후반 3분에도 그 또다시 황희찬이 그 질풍 같은 돌파로 그 땅볼 크로스를 올렸고요. 그 반대쪽에서 뛰어들던 문창진이 오른발 슛으로 추가골을 터뜨렸는데요. 네. 그 올해 리우올림픽 최종 예선을 겸하는 이번 대회에서 16개국 중에 3위 안에 들어야 올림픽 본선 진출이 가능한데 네. 그 세계 최초로 그 8회 연속 올림픽 본선행을 노린 우리나라는 그 이번 주 토요일 밤 10시 반에 예멘과 그 2차전을 갔습니다. 네. 자, 우리나라 이 성인 축구 대표팀은요. 월드컵 최종 예선 진출을 확정했다면서요. 네, 그 한국 축구 A대표팀이 그 2018년 러시아 월드컵 아시아 최종 예선 진출을 조기 확정했는데요. 네. 국제축구연맹 FIFA가 그 지난해 쿠웨이트 정부가 그 체육단체에 개입했다는 이유로 쿠웨이트 축구협회에 그 자격 정지를 내렸고요. 네. 그 이로 인해서 지난해 11월 러시아 월드컵 그 아시아 2차 예선 쿠웨이트와 미얀마 경기에 대해서 쿠웨이트의 0-3 몰수패를 결정했습니다. 네. 그 이에 따라서 그 쿠웨이트와 지조에 속한 우리나라는 그 6전 전승을 기록 중인데요. 그 2차에서 남은 두 경기에 관계없이 그 조 1위로 최선 예선을 확정했는데 네. 그 3승 1무 2패가 된 2위 쿠웨이트가 그 남은 두 경기를 다 이겨도 그 한국의 승점을 따라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. 으흠. 그 대표팀은 올해 9월부터 열리는 최종 예선에서 그 월드컵 9회 연속 대기록에 도전합니다. 그렇군요. 자, 이번에는 야구 소식 알아봅니다. 박병호, 김현수, 오승환. 이 세 선수 하면 바로 이제 메이저리그 이렇게 아실 텐데요. 입성을 한 선수들이고요. 이 미국 도전을 추진 중인 이대호 선수 현재 상황은 어떤가요? 네, 그 말씀하신 대로 올 시즌 앞두고 박병호는 미네소타, 김현수는 볼티모, 오승환은 그 세인트루이스에 입단했는데요. 그랬죠. 그 이대호의 경우에는 그 지난달 메이저리그 윈터 미팅에 참가해서 그 네 팀 관계자를 만났고요. 그 현재 미국 애리조나에서 개인 훈련 중인데 그 아직 행선지가 정해지지 않고 있습니다. 네. 그 사실 메이저리그 팀들이 이대호의 거포 본능은 인정하고 있는데요. 그 하지만 그 이대호가 일본 소프트뱅크에서 받았던 그 연봉 그 우리 돈으로 40억 원 이상에 대해서 그 다소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네. 이러한 가운데 그 원소속팀 일본 소프트뱅크가 그 연봉 50억 원을 제시하고 협상 마감 시한을 1월로 못 박았다는 그 일본 언론 보도가 나오기도 했는데요. 네. 그 이대호가 현재 돈보다 꿈을 위해서 미국행을 타진 중인데 그 결과는 그 끝까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어쨌든 1월 안에는 답이 나와야 되겠네요. 네, 우선 소프트뱅크 같은 경우에는 그 현재 상황에서 계속 이대호를 원하고 있는데요. 네. 하지만 그 계속 그 이대호가 그 뭐 자기 팀을 보험으로 여기고 메이저리그 협상하는 것에 대해서 좀 그 팀 사이가 떨어질 거에 대해서 좀 우려를 하고 있거든요. 네. 그래서 일단은 소프트뱅크는 1월까지 그 데드라인을 정해놨고 그 이대호 같은 경우에는 그 현재 미국과 일본을 두고 그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네. 자, 남자 프로농구 소식 볼게요. 이 KCC의 상승세가 무섭다면서요. 네, 그 KCC는 전신 현대 시절을 포함해서 그 챔피언 결정전 5차례를 제패한 명문 구단인데요. 네. 하지만 최근 3년 동안은 10위, 7위, 9위에 머물렀습니다. 네. 그 올 시즌에는 확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. 그 KCC는 그 1m 91cm인 그 외국인 선수 에밋이 그 예측 불허의 슛으로 평균 득점 전체 3위 1분당 득점 1위에 오르면서 공격을 이끌고 네. 있고요. 그리고 2m 21cm 장신 센터 하승진과 정태풍이 지원 사격하고 있습니다. 네. 그 KCC는 최근 10경기에서 무려 8승을 챙기면서 24승 16패로 그 3위를 달리고 있고요. 그 선두 울산 모비스를 그 3경기 차로 쫓고 있습니다. KCC가 올 시즌에 그 명가재건을 꿈꾸고 있습니다. 네, 잘하고 있군요. 자, 한편 또 우리나라 각 종목별 국가대표 선수들이 한 데 모여서 굳은 각오를 다졌다고요? 네, 그 양궁과 유도, 그 쇼트트랙 등 12개 종목 국가대표 선수들 그 284명 등이 네. 오늘 서울 태릉선수촌에서 국가대표 훈련 개최식에 참가했는데요. 네.
그 올해 8월에는 브라질 리우에서 하계올림픽이 열리고 그 2년 뒤에는 평창에서 겨울올림픽이 개최되는데요. 네. 그 대한체육회는 가자 금빛대륙 리우로 희망찬 땅 평창으로 등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그 리우올림픽 선정과 평창올림픽 성공적 개최를 기원했습니다. 네. 그 최종삼 태릉 선수촌장은 리우올림픽에서 금메달 10개 이상을 따서 꼭 톡 10 안에 진입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그 각오를 밝혔습니다. 네, 오늘 모은 그 기만큼 한번 성과로 이어지길 기대해 보겠습니다. 이 남자 골프에서요, 세계 랭킹 1위 조던 스피스가 지난해 소득에서는 이제 드디어 타이거 우즈를 앞섰네요. 네, 그 미국 골프 다이제스트가 지난해 상금과 광고 등의 금액을 합산해서 프로골프의 소득 랭킹을 발표했는데요. 네. 그 세계 랭킹 1위 조던 스피스가 5,300만 달러로 그 우리 돈 640억 원으로 1위에 올랐고요. 네. 우주는 4,855만 달러로 3위에 그쳤습니다. 네. 사실 우주는 그 골프 황제라 불리면서 그 21세기 초반에 그 전 스포츠를 통틀어서 가장 많은 돈을 벌었고요. 네. 2013년까지 한 해 평균 1억 달러를 벌었는데요. 하지만 그 지난해 허리 부상 등 겹치면서 슬럼프에 빠졌고 그 수익도 이제 3위까지 떨어졌습니다. 네. 그 반면 스피스는 올해 첫 대회에서 우승하면서 통산 7승을 거두면서 그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. 그렇군요. 늘 올라갈 때가 있으면 내려올 때가 있는 거겠죠. 오늘 소식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지금까지 중앙일보 박린 기자였습니다.